현재도 굉장히 좀 한 7, 80 정도. 어? 13년 오래된 신발인데 여기다 넣을까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영상으로 홍보를 했고 그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바를 엄청 많이 태웠는데 미국인들은 디카프리오의 광고를 본 적이 없다. 아시아 홍보용이다. 미국 외에 다른 나라만. 디카프리오가 미국에서 이미지랑 아시아에서 이미지 다른데 전략적으로 아시아에서만 디카프리오를 환경운동으로 이렇게 민 거고. 디카프리오가 유명하잖아요. 하이브리드 차 되게 오래 타고 다녔고. 네, 25세 미만만 사귀고. 친환경이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주변 환경 젊은이들 친한 환경. 대통령 리보 콜라보레이션. 직구할 때 얼마 이상이면 배송료가 떨어지잖아. 그때 조금 더 애치는 걸 집어넣다 보니까 넣었는데 무슨 티스 샀길래 배트몽은 세일. 아, 근데 이게 요 모델보다는 리복이 확연하게 들어가 있는 그 모델이 훨씬 인기 좋은 거였어요. 요거는 나름 역사가 있는 신발인 게 네. 아마 제 인생 처음으로 리셀로 산 그때는 세상에 리셀 개념은 없을 때였어요. 이게 아마 2007년도 8년 10년 넘은 신발인데 13년 오래된 신발인데 제로 봐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2013년? 네 2013년. 아 그래 미안해 2013년도에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처럼 리셀 시장이 있는 때면 검색하면 어디서 살 수 있잖아. 그쵸. 근데 그게 불가능했어. 왜냐면 이걸 가지는 사람 알아야 살 수 있었어. 그쵸. 근데 이게 이 사이즈가 작게 나왔나 크게 나왔나 지금 확실한 기억이 안 나는데 박혜진 씨가 이걸 사갔는데 자기 발에 안 맞다. 그 얘기를 나이키에 한 거야. 근데 그때 제가 나이키랑 되게 친할 때여서 네. 혜진은 그냥 주겠다는데 내가 동생한테 그냥 받기는 좀 그러잖아. 그래서 정가보다 그래도 좀 더 주고 밥 한번 사고 혜진이랑 직접.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해서 주고 샀던. 이게 보니까 8.5인데 제가 신을 수 있는 거 보면 생각보다 좀 크게 나왔나 봐요. 현재도 굉장히 좀 한 7, 80 정도. 아 그런 거 신경 안 쓰신다 너희. 응? 구두방에 좀 갖고 갈 것 같은데. 야 너 상석 올라와라. 상석으로. 올라와. 와 정말 신발을 편식하지 않으시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원숭이가 좀 귀여워서. 요거가 이제 와디 요즘 공부 안 하는구나. 아니 까먹어. 마르지엘라가 이걸 네. 시작했는데 이거를 일본의 목수들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막 못질하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신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신다가 달리기 할 때 좀 좋다라고 해서 최초로 탑이 신발로 러닝화를 만들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누구? 손기정 선수. 아, 우리 역사랑도 관계가 깊다. 그거를 보고 마르지엘라가 바로 다음 컬렉션에 런치. 아. 공부 안 하지 않죠. 컨버스! 와 오늘 브랜드는 진짜 여러 가지 다 나온다. 캐모에 미쳐있을 때 우리 또 대표님이 또 공부하셨던 그 LA 쪽에 가서 지금도 잘하고 있는 존 바바토스라는 그 콜라보레이션 모델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되게 좋아요. 지금 어디서도 못 구하거든요. 에어포스 1 로우 에이콘 일본 한정으로 나왔다가 다시 레트로가 돼서 인기 굉장히 많을 줄 알았지만 그렇게 막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긴 했어요. 그때는 에어포스가 인기도 없었고 딱 신을 때 그런 히스토리를 알면 아 이거 도토리야. 도토리는 싸이월드. 농구화가 있네요? 르브론! 되게 오래된 모델이에요. 제 르브론은 싫어해요. 팀 어디야? 골든스테이트. 저 골스팬이에요. 아. 이따가 놀랄 거야 아마. 저 이미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농구 동호회에서 농구할 때 이거 신고 뭐 한 10번 했나? 진짜 굉장한 스포츠 팬으로 알고 있는데 NBA는 골스, 야구는? MLB는 다졌어. 한국 야구 보세요? 예전에 좋아했던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해체된 이후로는 또 뭐 보세요? 되게 특이한데 NHL, NFL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어느 팀 좋아하세요? NHL은 그냥 좋아하는 팀 없이 보고 NFL은 요즘에 패트릭 마홈스라는 백을 좋아해가지고. 샘 해밍턴 형이랑 친하세요? 보는 게 다 똑같아요. 미식축구 좋아해요? 장난. 미식축구랑 아, 하키랑 미쳤어요. 호주 분인데 네. 오히려 축구 좋아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애기들도 다 아이스 하키잖아요. 하키를 그래서 하는구나. 어릴 때 유럽 축구는 진짜 좋아했어요. 원래 시작은 외국 스포츠 보는 시작은 축구를 했어요. 아... 저희 고등학교가 축구를 하는 데고 울산이 워낙 축구로 유명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구에 대한 그런 애정이 깊은 도시가 크다 보니까 유럽 축구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박찬호 선수 진출한 거 보면서 MLB 보고 다저스 응원하게 되고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약간 프로팀 경기 보는 게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 근데 이번에 배구는 현대 스카이워커스의 팬이 완전히 됐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배구가. 진짜. 소리 듣는 재미가 다르죠. 어, 그리고 축구는 전반에 한 두세 번 오오오 이거잖아. 배구는 계속 그래. 축구 팬들한테 지금. 축구 비하바람? 이것도 공원에서 샀어요. 범골에 너무 많이 신길래 톤 있는 걸로.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네. 조지타운 호이아스라고 워싱턴에 있는 대학인데 거기가 센터 맛집입니다. 패트릭 유잉, 무톰보. 요즘 사람 없어요, 요즘 사람? 알런 아이버슨. 그 알론조 모닝도. 알론조 모닝도 네. 있죠. 그 컬러가 조지타운 호이아스 컬러고 사실 조지타운 대학을 가봤는데 굴이 맛있어요. 오!
살로몬 XT6! 완전 요새 지금 완전 핫템. 진짜 오래됐어요, 저 이거 사실. 제가 약간 추구하는 게 저는 뭐 남들과 다르고 싶어가 아니라 저는 그냥 이뻐 보이면 사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터질지 나 몰랐어. 아... 가격이 되게 저렴할 때 샀어요. 지금은 네. 없어서 못 사네. 이거 얼마예요? 그냥 저는 이게 그냥 예뻐서 샀거든요. 그때는 야, 너 뭐 등산화 신고 다녀 이랬어, 저한테. 근데 이제 요즘에 이게 패션의 아이템이 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XT6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게 은근히 중간쯤에 넣어놓으면 여기다 넣을까요? 다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디아도라 그냥 넣어. 아, 예, 좀 들어볼까요? 어떤 추억이 있는 디아도라는 뭐 로베르토 바지오죠. 아, 베베토. 이건 베베토. 바지오는 장발. 이탈리아에서 실축한 판타지스타. 판타지스타. 어, 그게 뭐야? 실축도 했어요. 94년도 월드컵 때 실축해서 브라질이 우승했어. 근데 어찌됐건 로베르토 바지오는 브라질보다 이탈리아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할 수 있는 멤버였거든. 진짜 혼자 거의 멱살을 잡고 아. 끌고 와서 거의 똑같이 경기하고 실축해서 졌지만 그래도 바지오는 위대하지. 요즘도 뭐 레전드들이랑 이제 뭐 올린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디아도라 전... 요새 운동화가 잘 안 보이긴 하네. 옛날에 잠깐 보이는 것 같다가 저희 연령대는 그래도 축구화도 굉장히 그쵸, 많이 신었고 로베르토 바지오 생각이 나서 바지오가 저기 전속 모델이었나요? 모델이었죠. 레플리카 독일군 마르지엘라 오지. 네. 이것도 신고 달면 계속 사요. 이거랑 하얀 거 다른 브랜드의 독일군은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에 뭐 아디다스도 나오고 푸마도 있고 네. 사실 독일군은 이게 디자인 판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접한 게 이거여서 바꾼다기보다는 이렇게 신는 게 좋아서 하는데 요즘은 보면 거의 못지않은 품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마르지엘라 독일군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것도 엄청 많이 신으셨네요. 골구. 이건 많이 신었다기보단 애가 이 상태로 출시가 됐어요. 아... 그때 골구 한참 인기 있을 때 많이 신었죠. 여기도 골든구스가 네. 또 있고 네. 요 두 켤레를 샀어요 그때. 골구가 예쁜데 비싸고 그 청담에 골구 매장에 가면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 그 똑같이 그림을 만들어줘요. 골구에다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는 거. 네네네. 근데 골구는 신발도 예쁘지만 옷도 진짜 예뻐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격도 특히 재킷이 괜찮고 진짜 네, 좋습니다. 콜테즈 이건 사놓고 잊어버렸나 봐. 내가 신으려고 했는데 시기를 좀 놓쳤어요. 16년도 요새 콜테즈가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쉽지 않네요. 일확천금 좋아하시나봐요. 갑자기 요새 안 나온다니까 혹시 아니 솔직히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 형 안 돼요 이런 이미지는. 솔직히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 있어? 아 전 친환경입니다. 아 진짜? 아 여자를 더 좋아하는 거야. 포카오네요. 근데 오늘 진짜 근데 대단한 거는 스펙트럼이 엄청 높아요. 엄청 넓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약간 걱정해서 할 말이 없을까 봐. 우리는 사실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 외에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거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브랜드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포카오네오네는 제가 처음에 이제 우연히 직구 사이트에서 뭔가 코스타 되게 많이 하셔요. 직구 사이트 어디인지 알려주시죠. 두 개에서요. 미스터 포터랑 센스. 네. 거기서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쿠션이 너무 좋은 너무 좋아. 진짜 가볍네요. 이게 약간 패션으로 풀렸을 때 그때는 키코 코스타니노프가 네. 이걸 신고 다녀가지고 이슈가 될 때였어요. 와 진짜 뭐 정보력도 대단하시고 네. 구매력도 대단하시고 구매력. 죄송합니다. 나 뉴진스 봤어. 아침마다